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에 계신 누구시죠? 춘천의 불이한 범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2022년 대박나는 띠와 나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선생님이 뽑아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오늘 2022년 대박나는 띠와 나이는 뭘까요? 띠 30대 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드릴 건데요. 네. 요번에 대길년에 들어가세요. 대길년이라는 것은 되게 좋은 것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사업을 하신다든가, 그 다음에 개업을 하신다든가, 개축을 하신다든가, 만약에 공부를 하시는 분이면 공부해서 이제 뭐더 학업을 하실 수 있다든가, 아니면 매매를 하신다든가, 투자를 하신다든가, 젊지만 빨리 승진을 하시는 그런 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서른 닭띠 분들은 조금 더 닭처럼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운동처럼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최고 좋을 듯 합니다. 선생님, 근데 지금 닭띠분들 네. 대길년이 된다고 하셨는데, 네. 너무 다 좋은 거라서, 그 중에서 좀몇개 뽑아보자면, 네. 어떤 게 제일 좋을지. 제가 볼 때는 닭띠분들이 좀 많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리고 아침형 인간들이 많으세요. 닭띠분들이.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하실 때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 젊은 사업 창업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시려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뭐잘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또 이분들이 만약에 또 서른이시면 지금 한참 회사나 어디에서 인정받는 나이시거든요. 그쵸. 그래서 승진 자리가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눈에 확 띄게 올라가실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는 개업이 성격이 급하셔서 내 일을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개업을 하셔서 본인 사업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직장인이 맞어 이러시는 분들은 이번에는 승진 자리가 올라가실 자리가 눈에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매매 투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네. 중요한 것은 투자는 너무 크게 하시면 안 돼요. 30대는 지금 뭐 어떤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할 때도 지금은 약간 흔들리는 시대긴 해요. 근데 이분들이 운이 좋단 말이에요. 대길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손을 대도 크지 않게 시작을 하면서 단지 빼지 마셔야 된다는 거. 빼지 말고 갖고 계셔야지만 돼요. 시간이 약이라는 거. 청약이나 이런 것 쪽으로도 가신다 그러면 그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분들이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건 당연하죠.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좀더 빨리 열릴 수 있는 대길년에 열수 있는 분들이 지금 닭띠 분들도 있고 서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 말씀해 네. 주셨어요. 공부는 시험 공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30이 됐는데도 공무원 시험을 아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미련이 남으셔서. 그렇다 하면 합격 운이 열려 있다는 거. 그래서 보실 때, 이번에 시험을 보신다 그러면 전에는, 시험 볼 때마다 계속 힘들었을 수 있지만, 요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조금 더 다시 공부할 때 방법을 약간 바꿔보시는 게 좋을 듯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깊숙하게 그리고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은 누굴 찾아가야 되죠? 저 범백을 찾아오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